자,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폐기했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은 율법 때문에 정죄를 당하여 지옥까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율법을 이루심으로 율법의 밝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정죄하는 목적, 그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율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율법이 온전케 될수록 성도는 더욱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은 율법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율법에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단어의 헬라어로는 텔로스인데 그 의미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성했다. 자,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율법이 완성되었다 또는 성취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으면 오해가 좀 덜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심령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섯 개의 계명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살인에 대한 것,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음에 대한 것, 그리고 맹세에 관한 계명은 십계명에 속한 그러한 계명들이고요. 이혼 증서,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복수에 대한 것은 이제 당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러한 뭐라 그럴까,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SNF파 종파의 그 문헌에서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글이 쓰여 있는데, 그 참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은 율법의 행위법을 제시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법은 무엇이냐? 심령이 어떠한가를 나타낸다는 말로써 행위의 범죄자는 이미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이고 행위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범죄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법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웃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자, 행위법은 살인을 해야,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에 이미 그를 미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살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심령법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다. 자, 행위법의 근원적인 심령법을 첨가함으로써 율법의 본 의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뭘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법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행으로 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이제 31절과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한 주요 관점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율법 중심의 인생관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죠.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고민을 하였죠. 믿음으로 구원받은데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냐,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은 뭐지?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죠. 율법은 율법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을 그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결국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였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신령하다라고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이라고요? 선한 것이며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역설적인 표현을 해놓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를 의식할 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또한 7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들도 있는데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율법은 죄가 아니며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 뜻과 반대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멘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이중적인 확신은 율법권의 혼동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한 목적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사고체계가 율법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여 평가절하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구원은 믿음만으로 주어지지만 율법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법을 어기는 불법자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순종하라고 바울은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법도 방도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율법은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율법을 행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관련된 성경구절의 오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 자체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 자체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형벌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그러한 형벌과 저주를 우리로 하여금 받지 않도록 면케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 속량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다 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